자,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조선 기자재 업종 성광밴드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 기자재 업종이 또 다시 좀 주목을 받네요. 네, 어제부터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 어제도 태광이랑 성광밴드가 이제 뭐 한 6~7%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, 오늘도 이들 종목뿐만이 아니고 뭐 기타 다른 이제 한국카본, 동성화인텍, 뭐 BMT 등도 함께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. 그 현대중공업, 현대미포조선, 한국조선해양 등이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 이제 조선주의 분위기가 좋으면 전방 산업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선 기자재 쪽도 흐름이 이제 좋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긍정적인 것 같고요. 또 그리고 이제 오늘이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 재가동 착공식이 있는 날인 것도 뭐 이제 뉴스도 나와서 뭐 그런 일정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의 흑자 전환의 그런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은 LNG선을 이제 많이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데, 조선 기자재도 마찬가지인 거죠. 네네.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LNG 터미널 등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발주를 받으면서 그 부분이 또 긍정적일 수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피팅 밸브 이쪽 기자재 쪽은요, 이미 시장에 이제 컨센이, 그래,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고는 하지만, 3분기까지는 좀 실적 괜찮은 거 아니야? 그래, 3분기 실적 괜찮을 거야? 라는 이제 전망이 우세했었거든요. 뭐 그런 것도 있었고, 이미.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가격 조정도 있었던 상황에서, 이제 한 2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도 있고 또 주요 이평선을 만나다 보니까 어닝 시즌을 앞두고 또 조선주까지 흑자 전환이야? 그럼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네, 순환 매성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정부에서 또 기자재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정부에서 만들어 가겠다고 한 것도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뭐 기자재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, 이제 종목은 이제 성광밴드인데요. 이제 구체적인 것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조선주들의 이제 3분기 흑자 전환, 그래서 이제 LNG선 그 부분이 긍정적이어서 기자재 쪽 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여러 기자재 업체들도 동반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. 네. 또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가 적자였습니다. 그런데 올해 3분기에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는 게 좀 다른 또 기자재 업체랑 좀 다른 부분이죠. 태광과도 조금 이렇게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데, 태광은 이제 작년 3분기에 흑자였고, 그러면은 그래, 흑자 전환이라는 좀 포인트가 좀 더 강한 게 아닌가 해서 태광보다는 네, 성광밴드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, 성광밴드도 이제 국민연금이 지분 5% 이상을 갖고 있는 것도 뭐 긍정적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기관의 매수 전환된 부분도 수급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